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온이 훈민정음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어쩌면 이 고성시 가문하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내용의 한 3분의 1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또 연구된 내용을 추가한 것이지만은 이미 그 유튜브에 세조 수서령이라고 입력하시면 3시간에 걸쳐서 충실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최근에 제가 조사 분석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2년 환단고기 역주본이 출판되고 그것을 정독을 한 뒤였습니다. 제가 처음 환단고기를 본 것은 80년대 초에 임수국 선생이 나온 책을 받고, 그리고 87년에 미국 유학을 갈때 그걸 들고 가서 틈틈이 봤습니다만은 그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안경전 역주자께서 저술하신 그 책을 읽고는 마치 제가 오리무중에서 눈이 확 띄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홍사 문화와 관련돼서 토론도 해보고, 또 고베 대학에서 토론도 해보고, 그해 가을에 대만 대학교에 대만 외교부 초청으로 갔을 때 고고학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는 자리에서 2012년도 역주본을 한 10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듬해 우연히 그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국회에 갔는데 이 책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책을 읽어보는데 제가 바로 그 전에 대만대학교 그 교수 숙소에서 읽었던 태백일사의 삼신오재 본기 내용과 너무 비슷한 키워드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제가 일종의 이제 가설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연구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훈민정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발표하신 이기동 교수님처럼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훈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 태백일사 첫머리에 있는 삼신오재 본기의 핵심 철학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이 삼신오재 본기가 인용하고 있는 표운천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과 태백일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셀프 금서입니다. 훈민정음은 어디서도 사실은 해례본은 우리가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인데, 1940년에 전영필 선생이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환단고기에 있는 태백일사 역시 지금도 이제 그 일부 학계로부터는 상당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과 태백일사는 어쩌면 고성이 씨를 매개로 해서 양자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제
가설을 입증하는 하나 방법으로서 라지 텍스트 데이터 속에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분석 기법인데요. 동원해서 해봤더니 그와 같은 관련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핸드폰에서 이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하시면 그 원문을 그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격전이라거나 테일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태조부터 순조까지 그 키워드가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거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이런 빈도수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의 변수군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아주 초보적인 통계 기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소격전은 이 상제 혹은 태을신 혹은 칠성에게 제사 지내는 우리 고유 문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도가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소격전, 소격서는 조선왕조 초기까지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위 이후로부터는 탄압을 받거나 이 사도 혹은 이 좌도로 몰려서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훈민정음 역시 천만리 같은 유학자들은 임금 앞에서 이런 쇳덩굴이 같은 걸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대들 정도로 어떻게 말하자면 표현을 이렇게 안 했지만 이단, 좌도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유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봤습니다. 빈도수가 과연 빈도수의 별량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상관계수 분석을 해봤더니 소격전이라고 나오는 빈도수와 테일 빈도수가 0.830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말은 이 빈도수의 왕별 키워드 차이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조선왕조 실록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처럼 다양하게 별량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종 때 단군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또 영종조 때, 그다음에 고종 때 단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종조 때는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대모와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자의식이 생긴 게 있었고 고종도 누란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단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세종이 단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단군에 대한 관심이 왜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보면 어쩌면 세종의 측근이었던 또 세종의 스승이었던 이원, 용헌공 이원과 아주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단군에 대한 모종의 문헌을 전수받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세종과 중종 때 이 소격전 테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상제, 태을천, 태을신, 칠성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종 때 그리고 중종 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 두 문건, 사대모와 유림무로부터 매우 미움을 받았던 두 가지 자료, 하나는 훈민정음, 하나는 태백일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세종 때 훈민정음이 나왔고 중종 때 태백일사가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에 관심이 많았던 그 데이터 빈도수하고 이 책의 출판 기간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의 단서로서 제가 추출해 본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실제로 훈민정음에 보면은 4대 모화적인 연출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렇게 자주적인 의식이 표출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단서를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세조 때 있었던 수고령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은 이렇게 보시면은 원문을 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고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빨간색 책들을 갖고 있으면은 조정에 반드시 반납을 해라라고 하는 특별 명령이 세조 때 나오고 그 다음 예종 때, 성종 때까지 집요하게 특정한 고대 사설을 민간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종 때 되는 이 책을 갖고 있다가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길래 저 책을 갖고 있으면은 저 역사책을 갖고 있으면은 모가지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탄압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과 관련된 이 고성희 씨 가문의 두 인물이 태일, 칠성, 상제와 같은 특정 키워드와 밀접하게 같이 연관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태백일사라는 책에는 사대모와 유림보다는 유불선 삼도를 합의란 경계에서 철학을 서술했는데 그 철학의 내용들은 협의하게 성리학을 해석했던 훈구 대신들한테는 매우 거리감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추적해 보면은 흥미롭게도 태종, 세종 때 소격서에 관련된 명령을 내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분이 용현공 이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용현공 이원의 할아버지가 행촌이암이시고 손자가 이맥입니다. 이처럼 태일칠성 선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세종인데 세종 때와 마찬가지로 중종 때 소격전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는 이유는 소격전에 대해서 유림들이 그걸 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된 겁니다. 중종은 가장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소격전.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연산군 때부터 그러더니 중종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라집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이 소격전 태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조 수술형 한번 쳐다오 해서 보시면은 천천히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맥이라고 하는 인물이 텍스트에 나오는데 이맥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모와 유림들한테. 그런데 이 소격서와 관련된 건 때문에 이맥이 공격받는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맥이 누굽니까? 바로 태백일사를 저술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맥에 대해서 소격서는 이 좌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맥을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기사들을 보면 이맥이 태백일사를 쓰게 된 배경도 중종의 비호하에 우리 순수 고유 철학을 담은 책들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취지에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 고대 철학서 또 역사서를 지우고자 했던 한명회와 같은 훈구 대신들의 압력과 갈등 속에서 이뤄진 상황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서격서는 지금도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삼청동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격서가 관련 서격서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제 테일, 칠성, 뭐 이런 상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종 때 그 탄압을 받아서 예식당 주인 이맥이 정리하고자 했던 세조 때부터 사라진 사서의 핵심 정신 그 내용을 도대체 그 책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가 없었는데 환단고기에 보면 친절하게도 세조 때 사라진 그 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것들이 이제 사라진 책들인데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사라진 책들인데 이 책들을 삼신오재기 본기부터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있는 챕터들이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조 때 없어진 책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자료 덕분이라는 거죠. 이 책들은 이 고성희 씨 문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보존해온 책인데 이 고려 말 이 이암 선생의 보존 노력에는 고성희 씨 문중에 특별한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종 태종과 세종 때 주요 인물인 용헌공 이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자의 사빈을 겸했던 이원, 세종의 스승이었죠. 겸했던 이원이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해서 태종과 세종의 아주 측근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은 태일, 칠성과 같은 우리 선가 문화에 관련된 행사에 번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바로 세종의 훈민정음을 아이디를 영감을 얻는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궁중 태일 제사에 하필 이원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원이 실제로 천황 대제를 소격전에서 제사지기를 청하는 내용도 합니다. 다른 수많은 인물들은 전혀 안 나고 하필 이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격전과 관련된 태일과 관련된 그 사상 체계가 삼신오재 본기에 집중으로 담겨 있고 삼신오재 본기에 어떤 철학 체계를 담아서 훈민정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훈민정음인데요. 훈민정음에는 훈민정음이 텍스트 분석을 또 해보면 흥미롭게도 천지인 삼재 그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삼재 오행론의 구조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지인 키워드가 93개, 음양오행이 31개. 어떻게 말하면은 훈민정음은 철저하게 삼재 오행 사상의 기초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도 태백일사 이원의 손자 이맥이 쓴 태백일사의 천머리 삼신오재 본기에도 철저하게 우주를 삼재 오행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관성 중에서 재밌는 것은 이 세조 때 수거령이 내려졌는데 예종 성종 때까지 딱 한 권의 책이 집요하게 끝까지 수거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표훈천사입니다. 그런데 표훈천사가 바로 태백일사 삼신오재 본기에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표훈천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훈민정음의 우주 철학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도 표훈천사를 보고 용현공 이원으로부터 당군세계도 전수받아서 읽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은 그 당시 사대모 유림한테는 매우 기분 나쁜 책이었고 이 책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만리가 이렇게 상소까지 올리고 왕한테 대들었는데 세종 당대는 없애지 못하다가 세조 때 세조가 정통성의 위기에 빠지니까 훈구 대신들이
세조의 등을 떠밀어서 특정한 책들은 없애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한 명의가 존재합니다. 한 명의가 집요하게 책들을 없애고자 했는데 끝까지 없애고자 했던 책들이 표운천사입니다. 그런데 표운천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천지인 삼재, 오행 오재원리고 그 천지인 삼신 오재원리, 삼신 오재본기의 원리 그대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이 유사성, 유사성을 우리가 착목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한 사람이 용원공 이원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리적 근거로 제가 추출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초보적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더니 그와 같은 심증을 우리가 도출하시는 팩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훈민정음에는 제가 이 훈민정음을 5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만은 읽어봐도 제가 대만대학교에서 가을에 2012년 역주본을 읽었을 때 발견했던 삼신오재 본기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뭘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한번 봤더니 삼신오재 본기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테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천일, 지일, 테일. 인간이 가야 될 길, 그건 테일인데 아까 이기동 교수님 말씀처럼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경계의 자의식을 가진 인간, 그것이 테일 인간이고 우주의 목적은 그러한 테일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우주 철학이 있습니다. 삼신오재 본기에. 근데 재밌게도 훈민정 해례본에는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처럼 또 놀라운 것은 심지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합자 원리에는 아예 이 원리를 아예 바탕으로 해서 제자와 합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쓰고 읽을 때 우리가 눈이 몽매해가지고 모를 뿐이지 삼신오재 본기의 원리 그대로 글자를 우리가 쓰고 읽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철학이 지금 전혀 빛을 못 보고 어쩌면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고성희 씨 용원공 이원의 위대한 공적이 까맣게 잊어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이 아닌가. 이 사실은 고성희 씨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 문제이고 이 훈민정음을 제작한 세종과 집현자 학사들의 꿈은 단순히 한국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철학 원리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 철학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글자의 모음 자음 원리, 그 다음에 제자 원리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촘촘하게. 근데 이 흥미롭고 이 놀라운 사실을 국어학자, 역사학자, 음문학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김승건 같은 몇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제가 집약을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간단한 통계학적 방법을 원용해서 그러한 분석이 심증을 넘어서 사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밝히는 겁니다. 세종은 사람은 이게 실제로 해례본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사람은 바로 우주의 출발점, 무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관을 가졌기 때문에 애민 사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사상은 단순히 우리 한민족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함께 나누어야 될 위대한 인류의 공통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끊임없이 테일인간을 만들어내는 반복 운동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늘과 땅이 주인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사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훈민정음 헤레본인 텍스트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얘기가 한 번 있느냐 잊어버릴까 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천이암과 이맥이 당군세계와 태백이 싸웠는데 이원 가운데 있는 이원이 전부 다 고성이시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원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매개를 통해서 세종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세종이 그 기초하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설은 저만의 가설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정치하게 탐구해서 밝혀야만 될 중요한 연구 과제이고 이것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까 말씀 이기동 교수님 말씀처럼 짐승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뭐 좀 충격이었지만 그런 현실에서 보다 홍익 인간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 중에 하나를 훈민정음에는 소리와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역사 철학서 천부경, 태백진원, 단군세기, 표운천사, 훈민정음, 태백일사 이 책들의 일관된 키워드는 일, 일기, 일신, 삼신, 양기, 태일, 태극, 진원, 일심인데 이것들은 다른 거지만 본질의 다른 측면을 얘기했지만 하나로 관통되는 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천부경의 근본 텍스트고 천부경에서 11번 나오고 있는 글자가 하나, 일입니다. 그 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인간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혼의 글자의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저 감히 추론을 해보면서 앞으로 후학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